다음 날 아침 금심 여사가 서둘러 복숭아 밭으로 향합니다. 어쩐 이게 저기 뭐요? 멧돼지 잡은 사람이 와서 멧돼지 쏴서 죽였거든요. 복숭아 밭에. 아들의 복숭아를 망쳐놓은 주범. 그런데 안심하기도 전에 다른 녀석이 또 나타났습니다. 그제는 일이 내려왔는데 어쩐 얘기는 저기 대밭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막 내려온 거 쌌나 봐요. 아 근데 복숭아를 뭐 안 먹을 줄 알았더니 이 돼지는 싸서 죽었는데 또 가지를 또 찢어놨어요. 또 내려왔다 가는가 봐요. 다른 멧돼지가. 아니 그래도 멧돼지 잡혀서 마음 좀 놓이시겠어요? 예, 예. 너무 반가워서 그냥 고맙다고 몇 번 했어. 짠하진 않고? 아이 그래도 저 복숭아 아들이 아주 고생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놨는데 멧돼지가 먹으면 되겠어. 그래갖고 그냥 너무 반가워서 우리 아들한테 말도 않고 복숭아 두 개 따드렸다. 엄마와 달리 착잡한 아들. 야생동물과 공생하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? 고민이 깊어집니다. 나는 게 멧돼지가 사실 이쁘게 이렇게 딱 복숭아만 따서 먹었으면 좋겠어요. 왜 웃어요? 진짜로 차라리 밑에다가 달아놓을까 싶기도 해요. 얘네들이 딱 요거 먹고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딱 하면 좋잖아요. 근데 다 가지를 잘라보니까. 멧돼지를 바라보는 모자의 동상이몽인데요. 일찍 오셨어. 근데 이 멧돼지가 이렇게 일찍 내릴 줄 몰랐어. 배고팠겠지. 어저께도 맛보고 그저께도 맛보고 그저께도 맛봤는데.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. 너네 말을 안 해. 원하면 또 뭐라 할 거 아닌가. 뭐래? 몰라서 이야기 안 했겠어. 하라고 말 안 했지. 왜 안 해? 나한테 해야지. 하루라도 더 살 거 아닌가.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잡아볼 건데. 왜 나 지금 뭐 멧돼지 생각하고 있니? 아니 멧돼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튕겨나면 크면 이제 지가 알아서 여기는 안 오겠지. 멧돼지가 안 죽고 막 피해가기를 바라구만. 그러지.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아들. 듣고 있너라니 엄마는 열불이 나는데요. 마침 멧돼지를 데려갈 이들이 왔습니다. 고생하시네요. 왜 이거 봐라. 엄청 크네. 그까지 지금. 아들 짜르다 가네요. 멧돼지가 한 장이 들어줘. 아유 주세. 아이가. 멧돼지 니 참다 차. 네. 네 가세요. 감사해요. 네. 이제 군에다 갖다 줘야지. 네. 수고하십시오. 네. 아따 여기 넓게 해놓게 좋구만. 차가 들어와서 멧돼지 딱 들어가보고. 일부러 그렇게 처음부터서 만든 거예요. 잘했지. 일이 제일 편해야지 사람이 가져가. 앞으로도 멧돼지가 계속 올 텐데 그때마다 아들과 실랑이를 하려니 머리가 지끈거립니다.